연중 폭락하던 쌀값이 수확기 들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정부가 이례적으로 수확기부터 시장 격리를 발표한 데다 올해 쌀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요. 쌀값 전망을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산지마다 벼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쌀값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. 45만 톤 시장 격리를 포함한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5일. 연중 계속해서 떨어지던 산지 쌀값이 열흘 전보다 16.9%나 오르며 4만 7천 원대를 형성합니다. 이후 15일과 25일 그리고 이달 5일까지 세 차례 모두 4만 6천 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보합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말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단경기인 7, 8, 9월보다 11% 오른 47,500원대의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쌀 공급량 감소입니다. 통계청은 재배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쌀 시장 공급량은 29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5.5%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여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현장 수확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변수입니다. 지금 한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심은 벼들이 거의 지금 병에 와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35% 정도가 지금 못 드는지. 두 번째는 쌀을 타작물로 대체하는 쪽에 예산을 몰아주는 등 정부가 쌀산업 재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쌀값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. 시장 격리 물량 부곡 10만 톤, 신곡 40만 톤 해가지고 도합 40만 톤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수매 현장의 벼 매입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것은 쌀값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최종 수확량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.